자, 세 번째 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말다 아시죠? 인생은 실전이다. 이거 뭐 책에도 많이 봤고, 뭐 어디 드라마나 뭐 강의 같은 데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전이란 말은 정말 들어봤고, 뭐 여러분 다들 고개는 끄덕일 거야. 근데 왜 인생의 실전일까?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 정말 많이 들어봤죠. 왜 인생이 실전일까? 여러분, 왜 인생이 실전일까요? 왜 연습이나 안 하고 실전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말을 알아야 돼. 실전이라 막 말만 저렇게 실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실전인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실전이란 말은 있어도 연습이란 말은 없어요. 맞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인생에서 연습은 없기 때문에.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자, 실전만 존재하고, 연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직장 다니는 거 연습입니까? 연습하려고 직장 다녀요? 군대 가는 게 연습이야? 군생활 연습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모의고사,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거. 연습입니까? 실전이잖아, 실전. 선정희님,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야. 잘 오셨네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또 와인바에서 또 비싼 또술 마시겠네요. 내일 비 오니까. 저 아파트 두채 기만자분이죠. 아파트 두채 기만자. 연습은 없습니다. 연습은 없어요. 오래 실전만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중요한 게, 아, 물론 연습이라고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연습이라 치자. 근데 우리가 돈을 벌고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거는 연습은 없어요. 바로 사람들하고 부딪혀가면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아, 쭈님 어세요? 아, 쭈님 취업했구나. 그래서 실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실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실전이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연습이었으면 어차피,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종현님. 일단 링크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현님이.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물론 제 링크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연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 연습이 없습니까? 사회생활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인이고 사회생활하고 있잖아요. 사회생활 여러분 연습이 있습니까? 연습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깨질까? 사람들한테 많이 힘들어할까요? 일 때문에 굉장히 치여 살까요? 아니거든요. 다 실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실전 아닙니까?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말하면 여러분 공감할 거예요. 이 말하면. 뭐, 첫 번째 약간 뭐, 예상할 수 있는 말인데, 왜 실전이란 말을 하냐 하면, 와이프분들 같이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실전이냐고 하냐면, 실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 부모님 말씀 듣고 인생 아, 2회차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챙기고 있어요. 윷 오랜만이라 크게 인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김환자야. 아,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네. 힘이 불끈불끈한 오늘 늦게까지 가자. 감사합니다. 우리 4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자, 실수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예, 저분 기만자 맞습니다. 예, 저분 본인 손으로 돈 벌어서 아파트 두채 장만하신 분이에요. 예. 이게 여러분 가장 큰 거야. 우리가 연습이었으면 리스크가 없죠. 연습과 실전의 단점은 그런 거예요. 연습으로 뭐 그림 그리고 하면 리스크가 전혀 없어. 그래서 100번 연습을 하고 10,000번 연습을 해도 괜찮아. 근데 실전에서 실수하면 리스크가 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뭐냐 하면 프로게이머들이 연습 게임 하는 거 있지, 연습 게임.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연습 게임 해가지고 뭐 스파링 상대한테 배판 지는 거 괜찮아요. 배판 지는 게 괜찮아. 실전 가서 이기면 그만이야. 근데 연습 게임에서 다 이겨요. 90% 넘어요. 하는 쪽쪽 다 이겨. 근데 실전에서 지면 어떻습니까? 떨어지잖아요. 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전 무대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프로야구 오늘 봤잖아요. 오늘 봤잖아. 지면 어떻게 돼요? 순위 떨어지지 않습니까? 리스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스크 있잖아, 여러분.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만약에 혹시나 뭐, 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 있습니까? 리스크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스크 크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안돼 봐요. 적잖아 봐요. 리스크 없어요?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물론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했을 때 어떤 그런 그 오는 손해나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사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뭐 범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음주운전 했잖아요. 음주운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직장 잘릴 거야 아마. 요즘 같은 게 공무원 직장 잘립니다. 특히 공무원 하시는 분들 음주운전 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끝. 원스타일 가오십니다, 그냥. 벌금도 벌금이지만 전과자가 되고 운전면허 없어지고요. 맞죠? 그리고 회사 잘리고요. 재수 없으면. 그리고 사람들한테 낭인 찍히고. 아, 2,500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사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망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 공무원 시험도 특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공무원 시험이 특히 그런 거야. 공무원 시험이 실전이잖아요. 연습이 어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만약에 3번 실패했다, 실수하게 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가버려요. 여러분, 1년의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데 3년 시간 날라가 봐. 그러면 돈은 돈대로 다 꼬라박고 취업에 공백 생기고 사람들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고 안될것 같은 건 아예 손 떼야 돼요, 여러분. 손 떼야 됩니다. 안될것 같은 거 내가 딱 해도 안될것 같다. 특히 공무원 시험 같은 건 특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도. 머리가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머리가 안 되고 습관이 안 잡히고 공부 방법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면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를
하면 잘하는지, 어떤 분야 하면 안 되는지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 실수하면 리스크가 생기고, 그 리스크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 인생은 실전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미 지나간 시간은 과거가 되어, 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없쇼다가 아니라, 없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지나간 시간은 과거가 되어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지나간 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실전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거는 멈출 수가 없잖아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뒤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계속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허투루 쓰면 안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무언가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뭐냐면 뭐 마약 같은 거,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 뭐 자기 이제 스펙을 다 날린다거나. 아, 질문 됩니다. 샤이가이님, 요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 샤이가이님. 그리고 여러분들 왜 보면 도박 중독 있죠? 도박 중독, 도박 중독해 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집안 풍비박산 되면 어떻게 돼요? 예전 행복했던 때, 내가 잘 나갔었던 때로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다. 내가 과거로 되돌아가면 이런 실수 안할 텐데.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못 돌아가는 건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실전이니까. 항상 라이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실전이다. 인생은 영어로 하면 리얼이자 라이브예요. 라이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 두 번째라도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인생은 실전이란 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어로 치면 리얼이고 라이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리얼은 뭐겠습니까? 현실입니다, 현실. 그 라이브는 뭐예요? 생방송이에요. 생중계. 여러분, 지금 제가 보이는 게 리얼이고 라이브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현실 얘기, 리얼이고, 지금 제가 방송하고 있는 게 생방송, 라이브잖아요. 이두 가지 충족하고 있잖아. 근데 제가 항상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방송이 리얼이고 라이브기 때문에 어떤 게 생긴다고 하죠? 내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요. 인생이 우리가 사는 게왜 힘들어요? 사는 게왜 힘들어? 사는 게왜 어려워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다 감안할 수 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산다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테고, 공황장애나 우울증 환자들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왜냐, 예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지금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여기고, 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게 변수가 없고 내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나가면 과연 그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여러분 왜 생기냐 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공황장애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막 그런 거예요. 절벽에서 난간 하나만 딱 걸쳐가지고 앉아있는 기분이야. 언제든지 뭔가 떨어지는 기분. 그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예상일 뿐이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안전하게 일하는 건 변함이 없다. 근데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 공황장애 특히 어떤 경우냐? 특히 사람한테 오는 스트레스. 사람한테. 특히 공무원들이 공황장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공무원들 하시는 분들이 일이 굉장히 다 힘들어요. 보통 사람들이 공무원 일한다고 하면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고 편하게 일하고 있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사실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 지금 제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거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한테 시비 거는 사람들 생각 이상으로 많다. 근데 그 중에 악질들이 있다. 악질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예의주시하면서 못 살게 부는 사람들이 꼭 있다. 좀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다. 우린 원칙대로 하는데 그대로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냥 어저께 보면 누가 있잖아요. 누가 딱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거기서부터 공포감을 느낀 사람이 있어. 너무 거기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한테 어떻게 또 시비 걸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문왜그 구청 보면 왜문 열면 이렇게 회전문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자동문 있다고. 그 자동문 열리는 소리 드르륵 이 소리만 들리더라도 막 몸에 식은땀이 나는 거야. 아니면 그 사람과 비슷하게 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막 땀이 막 송글송글 맺히는 거예요.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데 등이 다 젖어버린 거야. 혹시나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또 어떤 짓거리 할지 모른다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항상 라이브고, 항상 라이브고, 현실이라는 거야. 가상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앉아있는 여기 전부가 뭡니까? 가상이긴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동시간대 접속을 해서 보고 있잖아요. 단한 명이나 지금 과거 시간대 접속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방송을 10년 동안 했지만, 그래도 항상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방송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시비를 걸지도 모르고, 어떤 변수가 또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거야. 물론, 오래 했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도 있고, 대처 요령도 있긴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않은 것도 한 번씩 오면 저도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손정현이 말씀하신 대로, 인생은 예습과 복습이 없어요. 항상 실전만 존재할 뿐. 그러니까 인생은 숙제가 될수 없어요. 공부가 될수 없어. 우리가 숙제 같은 거, 뭐 공부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진도가 여기까지 나갈 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 공부라는 거는 그 단원이 정해져 있고 그 단원과 시간표대로 나가잖아요. 나기 때문에 내가 앞쪽 이걸 마스터해놓으면 이제 그 뒤에 거를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가르칠 때 훨씬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도 학원 가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학원 가가지고. 예습 복습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미리 알고 오잖아. 맞잖아요. 학원 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학원에서 미리 찝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갈 진도하고 그 내용을 더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학원을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교육 시장이 지금 큰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동님 살고 있는 김동님 동네 그 범어 네거리 거기가 바글바글거리잖아. 지금 이 시간대도 바글바글거릴걸요 아마? 그 동네.
그 수성구청 바로 지나서 그 로데오 거리 거기 아닙니까? 아마 대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그 수성구청 뒤편으로.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할수 있어. 공부는. 공부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예습 복습이 없어요. 시점만 있습니다. 시점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예습 복습을 나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습 복습을. 어떻게 하냐 하면 책을 읽는 방법이에요. 책을. 인생에 대한 예습 복습을,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예습 복습을 할수 있어요. 인생에 대한. 어떻게 하냐 하면 보통 왜 자서전이나 어떤 인생에 관한 책을 읽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우리 인생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커버시켜주지 못해요. 책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 책이 모든 걸 커버해주지 못해요. 책도 책일 뿐이야. 책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근데 책도 그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책의 내용도.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거 보면, 대체로 보면, 과거형이 많아요, 책도. 과거형이 많고, 우린 현실을 살아가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앞으로의 미래를 못 따라가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을 해요. 읽어보니까 그래, 내가. 책을 좀 여러 권 읽어보니까. 책이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지나온 과정을 정리해서 적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현재고 미래 아닙니까? 2021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뭐 사고로 죽지 않는 한은 2030년, 40년, 50년 살아가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거는 뭐 2021년에 발간되었으면 그 사람이 겪은 2010년, 2000년, 1990년 그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상으로 또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예습 복습을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커버치는 건좀 힘들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어느 정도 이제 계속 겪어 나가면서 체득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인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항상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 생방송도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방송도 인생. 생방송도 연습을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라이브를 연습할 수 없잖아. 말 그대로 라이브지 않습니까? 연습하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잖아. 모든 거 여과 없이 다 보여주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걸 되돌릴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쏟은 거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실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한테 피해 준다거나 경우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연예인들 잘 나가다가 뭐 사건 사고 내가지고 하차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물론 자기가 그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업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예인이라고 하면 정말 혼말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막 작품 잘 돼가지고 광고 여러 개 찍고 막 돈다 쓸어 놨는데 사건 하나 잘못 내가 저질러가지고, 광고 다 잘리고, 프로그램 다 하차해. 재기 불가능해.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아? 인생이 전부 허무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평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남들한테 피해주면 안 되고, 뭐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남들한테 나쁜 짓 한번 걸려가지고, 제대로 걸려가지고, 연예인 생활 끝나게, 쫑나게 되고, 맞잖아요. 이미 얼굴 다 팔렸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비단 연예인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람들도. 한번 뭔가를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걸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너 무리수도 두면 안 되고, 내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내 한계치도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살게 되면 계속 실패의 연속이고, 시간만 쓰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공무원 시험처럼. 돈에 했습니다. 아우, 샤이가이니 감사합니다. 내가 장사치가 아닌데 장사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망하잖아. 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애초에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계속 장사해서 기업에서 말아먹고, 기업에서 말아먹고 그렇게 장촌을 다 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장사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니야. 계속 엎어먹고 어떻게 되면 계속 손해만 얻잖아요. 왜냐, 실전이기 때문에. 20번 장사해서 망하면 그 20번 망하는 게다 실전 아닙니까? 그럼 다 계속 손해로 계속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빚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치와 내 한계치를 명확히 깨달아야 된다. 그게 정말 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생은 누구에게든 실전이기 때문에, 연습은 없기 때문에, 우리 좀 실수 안 하면서, 살면서 누구한테 피해 안 주면서 그렇게 좀, 뭐, 잘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좀 그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모범을 좀 보여야겠죠. 다 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